존경하는 위원장님, 올해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반복된 엉터리 증인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10월과 오늘 23일에 걸쳐 총 5명의 증인에 대한 6번의 출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5명 모두 출석이 불가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국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은 지병으로 인한 치료로 출석이 어렵다고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정작 입원 사실 증명서에는 2024년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대체 왜 10월 8일에 출석이 불가능한지 증명이 되지 않아 적어도 본인이 왜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인지 입증 가능한 재료를 제출하는 것이 최소한의 성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 타액 자가검사 키트 관련 임상 조작 의혹으로 수사 의뢰까지 된 PCL 관련 증인들 역시 대거 불출석했습니다. 두 번이나 불출석한 김소연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에 기술된 내용과 첨부한 증빙 자료의 내용이 다릅니다.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미국 국립연구소에 정식 초청되었다고 설명해놓고 정작 증빙 자료는 본인의 대학 동문인 교수의 랩실로 황급히 초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대학 동문으로부터 초청 이메일을 정확히 언제 받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갑자기 만들어낸 일정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9월 27일에 증인으로서 출석을 빼달라는 청탁 전화를 모 전 국회의원을 통해서 저에게 했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정식으로 그리고 진작에 이 출장이 계획돼 있었다면 그런 청탁 전화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식약처 국정감사 당시 PCL 관련 질의를 하자 대통령 취임식 특별 초청 등 본인의 페이스북 사진을 부랴부랴 삭제를 다 했습니다. 김소연 대표의 친동생인 김인규 PCL 전 CFO는 더 황당합니다. 그 식약처 국정감사 다음 날인 11일에 PCL에 사직서를 냅니다. 그리고 10월 29일까지 유급 휴가를 사용합니다. 휴대폰까지 끄고 의도적으로 잠수를 탄 상태인데 친누나 김소연의 부재로 이 사표가 수리조차 되지 않아서 언제부터 사직이 불출석 사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임상 조작이 가능하도록 삼강의료재단을 소개해준 것으로 취재된 분당 봄플러스 의료법인 병원장 김필수 원장의 경우는 오후 12시 55분부터 1시까지 진료가 3건인데 1시에 수술도 또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당 병원에 수술이 가능한 정형외과 의사 2명이 더 있습니다. 이 정도면 수술이 있어서 출석이 어려운지 출석을 하지 않으려고 수술을 옮길 건지 모를 지경입니다. PCL의 사회이사이자 경영자문위원인 항성윤 고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이미 소명을 다했다며 본인 마음대로 판단을 해서 불출석 사유를 적어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고의로 국정감사를 회피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임상적 문제에 따른 시각적 시각에 대한 의혹을 한 것으로 모두 증인 출석을 어렵다고 그만하고 첫 번째 증인 출석 본인의 규정안이 명확하니 충분히 국회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른 증인 출석 보고를 안 나오면 네, 강순호 간사님은 그 해당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 일단 좀 전달을 해주시고요. 김미애 간사님하고도 좀 협의를 해주십시오. 가급적 오늘 좀 결정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